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삼성 2020 언팩 행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인지 갤럭시 S20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갤럭시 S20 울트라의 재질 그리고 세부 설정까지 알려졌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최근에 공개된 갤럭시 S20 시리즈 스펙 중에 무게 혹시 기억하시나요? 갤럭시 S20이 164g, 갤럭시 S20 플러스가 188g, 갤럭시 S20 울트라가 221g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해 갤럭시 S20 울트라는 200g이 넘는 무게로 꽤 무거운 무게입니다. 물론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비교했을 때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등 더 크고 많으면서도 무게는 조금 더 적은 수치라 절대적으로는 무겁지만 상대적으로는 가벼워 보이는 아이러니한 숫자입니다. 크기가 크고 배터리도 많고 하지만 다른 두 모델보다 무게가 많이 무거워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알려졌습니다. 최근 갤럭시 S20 시리즈의 실기기와 성능을 유출한 XDA 디벨로퍼의 맥스 와인바흐는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 스테인리스 스틸. 이번 갤럭시 S20 울트라에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전까지 갤럭시 스마트폰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을 사용하면 다소 무겁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광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사용하는 대표 모델이 바로 아이폰입니다. 무겁기도 많이 무겁지만 고급스럽다는 평가가 많죠. 이전에 갤럭시 노트10 모델을 출시했을 때 이와 관련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10을 홍보할 때 프레임을 스테인리스로 처리했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사실 알루미늄 합금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잘못 알려준 정보라고 영상도 올렸었죠. 단순히 실수했던 해프닝이었는데 이번엔 진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의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을 사용하고 최근 공개된 카메라 범프 투톤 디자인까지 합쳐진다면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 마감을 무광 재질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울트라 모델답게 확실한 고급스러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갤럭시 S20 시리즈에 탑재되는 120Hz 주세율에 대한 세부 설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갤럭시 S20 시리즈를 처음 사용할 때 기본 60Hz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모델을 처음 샀을 때 FHD 플러스로 화면 해상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더 높은 해상도인 WQHD 플러스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기본은 FHD 플러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걸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꽤 있죠. 이번 갤럭시 S10 시리즈의 화면 주사율도 직접 설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FHD 플러스에서만 120Hz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아무래도 초기 설정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씩 설정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갤럭시 S20이 출시된 후에 초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해요. 자, 오늘은 갤럭시 S20 울트라의 고급스러움과 화면 주사율 세부 설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점점 기대가 되시나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밌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